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짧게 한번 그 종목이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조정에도 용기와 배짱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종목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 저희가 추천해서 들고 가는 종목이었었는데요. 우리 유리 언니 사실은 여기 와서 고민한 게 아니라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매도할까요? 손절할까요? 그래서 왜 손절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이 시장이 뭐가 가는 거죠? 제약바위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들고 가야 되죠? 팔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에도 용기와 배짱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팔지 마요. 네, 팔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원, 투, 쓰리 그랬더니 강력하게 오늘 장대 양봉을 내줬죠. 그럼 뭐요? 그동안에 수익 냈다고 단기로 매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우리 유리원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아직 공부가 덜돼 있어서 조정이 들어오면 흔들렸던 것이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위넨지를 사실은 이렇게 들고 오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고점에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조정이 지금 2개월 반 정도 흘러서 강력하게 신고가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요. 자꾸 단기 고점에서 장대 양봉 나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더큰 수익 내는 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죠. 하루아침에 다 배우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야. 근데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야. 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데요? 그랬더니 역시 S51이었죠. 저한테 오기 전에 공부가 잘안 돼서요. 단기로 이거를 매수해서 들고 갔대요. 예. 2월 달인가 3월 달에, 예, 2월 달에 매수해서 들고 갔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자마자 매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단기 이격 났다고 매도했더니 조정받고는 이렇게 나갔으니, 아니, 제가 방에서는요, 이미 제가 95,000원에 매수하라고, 예, 여기서 매수 사인을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요, 그 전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진작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유료 회원들은 지금 이때 26달러를 깰 때를 지금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 저점에 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또 추가 매수해서 여기도 추가 매수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들고 왔으니까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예? 얼마죠?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흔들려서 못 들고 가죠. 100%가 넘었잖아요. 그럼 뭐한 거죠? 단기 이격 났다고 자를 건가요? 그랬더니 아직 공부가 안돼 갖고요. 그럼 큰 수익 내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했다면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아직도 공부가 안 됐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그걸 배워야죠. 왜 그때 사고 자르질 않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배우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최근에 그 치매 문제하고 정부 대책 수혜주들이 나갈 때 저희가 샀던 게 퓨처캠입니다. 예, 실적은 좋진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매수해서 강력하게 오늘 나갔지요. 아, 잠시 올라갔다 또 떨어졌지요. 그렇지만 이걸 용기와 배짱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팔았죠. 거기다가 환인제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 샀던 종목인데 강력하게 나가지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단기 이격 나면 다 잘라버리고요. 큰 수익을 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에서 부실한 종목은 본전 찾기에서 죽어라 들고 가고요. 단기 이격 나면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부실한 종목만 있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나서 늘 마이너스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들고 간게 최근에도 또 인포마크죠.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슨 일을 매수해서 좋은 종목인가 들고 왔더니 이렇게 아침까지만 해도 예 횡보 추세라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종가에 갑자기 강력하게 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꾸준히. 아니 뭐가 이렇게 갑자기 얘가 왜 그럽니까? 이게 부실 종목일까요? 예, 돈 버는 기업이니까 역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정을 이기면 큰 수익이 난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흔들림에 못 산다는 거죠. 결국 조정에는 용기와 배짱을 겪고 더 사야 되는데 단기 이익 났다고 자르면 다시 급등 나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을 아는 방법 또 하나 있었죠. FNF도 엄청나게 나갔죠. 아니, 무슨 저렇게 나가는 겁니까? 종목이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럼 템플턴의 식구는 언제 샀을까요?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했습니다. 8월 달에 저한테 들어온 분도 이때가 언제냐면, 예, 8월 달이 언제예요? 여기죠. 1년 계약하고 들어오신 분이 여기서 매수해 간 사람이, 물론 여기도 사고 계속 샀습니다. 그럼 이게 수익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추가 매수까지 했으니까 지금, 아유, 이게 뭡니까 지금? 147%인데요. 추가 매수했으니까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이렇게 들고 왔다는 사실은 뭐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조정의 용기와 배짱을 들고 간 거잖아요. 역시 큰 수익.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유료원이죠. 이 종목 갖고 아, 이격 났으니까 팔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 매도 사인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160% 났는데요. 조정받았습니다. 그럼 팔아야 될까요? 저는 팔라는 얘기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더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격 났다고 팔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 지금 기분이 되게 나쁘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려왔죠. 또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뭐요? 이분이 160%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계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 제가 할머니라서 인터넷을 잘 못합니다. 그냥 사는 것만 알고요. 파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유료원이 지금 계좌를 공개한 거에도 아마 수익이 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방송할 때 목요일 날 계좌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짠지 아니 들고 가는 거. 그분은 160%는 안 났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용기와 배짱으로 들고 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 그러면 기업 가치를 판단해 보고 고평가니 아닌지 판단해서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있다면 동업자 정신으로 가면 결국은 이게 오르타가 될수 있고 십루타가 될 수도 있는데 미리 단기 이익 났다고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수익은 영원히 나기는 없는 거예요. 그건 트레이더입니다. 물론 트레이더 잘하는 사람은 트레이더로 가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좋은 종목을 크게 수익을 내야 내 종목이 못 가는 종목이 있더라도 그 수익을 커버하면서 손실을 커버하면서 갈수 있는데 큰 수익 나는 거는 미리 잘라서 꽃을 뽑아버리고 못 가는 종목을 자꾸 물타기해서 역사적 평균으로다가 수익을 어떻게 해요? 평준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나고 손실만 끌어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방법을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 전문가님 돈이 너무 만들어서 못 갑니다. 평생 직업을 만드는 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정석 투자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생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책을 그래도 몇백 권을 읽었습니다. 최소한 650권을 읽었는데 제가 무료 강의를 부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료 강의만 잘 들어도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수익 낸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뭐죠? 부실 종목을 얘기 안 하고 거의 다 뭐죠?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니까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동업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최소한 몇십 권의 여러분의 책을 읽은 효과는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고 좋은 기업에 동업을 하라.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모레도 밥 먹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좋은 주식을 꾸준히 사서 들고 왔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한 그런 투자자가 되면 결국은 예, 장기로 시간 여행만 하면 좋은 일은 서서히 여러분에게 수익으로 안겨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